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무슨 소식이냐면 2억 년전 화석에서 오징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제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는 19세기에 이 화석이 발견됐는데, 19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가 돼서 새로운 연구팀이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재밌죠, 그쵸?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게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화석이라는 게딱 보면 한번 해석되면은 그냥 거의 영원히 갈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새롭고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 이런 거참 재밌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문제의 화석입니다. 약 2억 년 전에 오징어와 비슷한 포식자가 청어를 닮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화석이 확인돼서 학계에 보고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포식 화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포식 화석. 그러니까 이렇게 포식자가 피식자를 이렇게 잡아먹는 순간 화석이 된 거,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드물겠습니까, 이게, 그죠? 자, 이 화석은 19세기 잉글랜드 남부 해안에서 발견돼서 영국 지질 연구소에 보관해 오던 것이다. 그다음에 플리머스 대학 과학공학부 멜콤 하트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재해석을 했다. 그래서 플리머스 대학에 따르면 연구팀은 화석의 주인공이 오징어를 닮은 몬테피오레이라는 것이고, 입에 청어와 비슷한 물고기인 도르세티크 한번 배체이라고는 물고 있다. 그래서 다리와 배체이의 몸통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화석이 아니라 물고기의 머릿뼈가 포식자에게 분명하게 으깨진 고대 포식 사건을 그대로 담은 화석이다. 지금 요 화석이, 그쵸? 요건가 봅니다. 그래서 오징어 쪽, 그쵸? 그다음에 그쵸? 왼쪽은 여기에 머리와 몸통 부분. 자,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화석이 남게 된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물고기 크기가 몬테피오레이에게 너무 커서 목에 걸리면서 둘다 사망해 바닥에 떨어져 화석이 됐다. 아니면 다른 포식자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를 바닥으로 가져가다가 산소가 너무 낮은 곳까지 내려가 질식할 수 있다. 아, 지금 이게 물고기인가 보죠? 이게 물고기이고, 이게 오징어인가 봐요, 그죠? 머리와 몸통 부분이라고, 이게 머리와 몸통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까이 있고, 그죠? 여기 머리가 으깨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건가 보죠? 아, 이게 물고기인가 보죠?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요, 그죠? 아, 그래서 고대 포식 사건이 지질 기록으로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서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는다.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가 피식자죠. 모두 죽어서 화석으로 보존된 특히 저 잔혹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오, 이게 그래서 아, 이게 같이 발견된 거군요. 오, 야, 신기하네. 그래서 연구팀은 이 사건이 약 1억 9천만 년 전에서 9,900만 년, 그러니까 2억만 년 전에서 1억 9천만 년전 신의 물이 운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발굴된 포식 기록보다 1천만 년 이상 앞섰다. 야, 진짜 얼마나 옛날 거야. 야, 2억 년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잉글랜드 남부의 도시태안, 이게 도시태라는 해안인 거, 여기에 보면 이거 보면 이게 좀 퇴적층으로 돼 있네요, 그죠? 이런 데 많이 묻혀 있나 보죠? 그래서 블루리아스와 차모스 이암층은 19세기부터 초형 아강, 고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중요한 화석을 많이 제공해왔다면서, 이곳의 이암층 상당수에서는 살아있는 먹잇감을 다리로 붙잡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종들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오징어와 같은 그런 연체류들, 그죠? 그런 화석이 많은데, 그런 화석이 활발하게 포식 활동을 하고 있는 흔적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예. 아, 재밌네요, 그쵸? 이렇게 화석이라는 게, 그쵸? 굉장히 극히 드문 그런 현장을, 이렇게 포식 순간을, 이렇게 화석으로 남은 진귀한 이런 화석이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예, 유심히 봐두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 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요것이, 지금 가장 오래된, 지금 포식 장면이 담긴 지금 화석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게 오징어인 것 같고요,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게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물고 여기서 지금 습격해서 여기 손상이 있나 봐요 머리 쪽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그다음에 머리뼈가 이렇게 으깨지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근데 너무 이게 크잖아요 이게 그쵸? 물고기가 그러니까 오징어가 목에 걸리면서 둘다 사망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내리면서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 다른 이것도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장면에서 또더큰 무슨 물고기 같은 거 와가 상어 같은 거 와서 지금 둘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산소가 너무 낮은 곳까지 가서 질식해서 죽었다 했을 것이다 이런 게 이런 설로 지금 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흥미로운 화석을 하나 살펴봤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요. 또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